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카페다 올리느라고. 우리 은행 달력을 지금 책상 앞에 놓고 근무하고 있을 우리 은행의 젊은 직원들, 그리고 이 달력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배포한 임직원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경, 경찰, 젊은 청년 여러분, 지금 1월달 달력은 바로 촛불로 세운 이 깡통주사파 정권, 지난 8개월간에 뒤집고 엎고 오락가락 부더지 잡기식의 정책으로 끌고 온 이 촛불 정권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촛불로 세운 바로 이 정권, 지난 8개월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평화를 누리고 있고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젊은 여러분들, 촛불로 이 정권을 세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여러분들의 그 방법에 만족하십니까? 나라다운 나라라고 흐뭇하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사드 배치를 무효화시켰고, 북한은 축포를 날리듯이 미사일을 쏘아냈습니다. 촛불로 바로 이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려던 K스포츠 재단, 평창 올림픽을 통해 우리 한일 문화를 널리 판매하고 널리 확산시키려고 했던 미르 재단 다 묶어놓고 지금 누구를 위한 올림픽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는 한류 문화의 윤석은 어디로 가고 북한의 공연단을 맞이해야 합니까? 개천절에 있는 10월의 달력, 통일을 걸어있는 자유대한민국, 자유통일대한민국의 국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통일을 걸어있어야 할 우리 헌법에 의한 국기는 태극기 하나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올림픽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을 사는 노력으로 준비한 이 올림픽을 태극기조차 우리가 들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계속 하세요. 여러분, 야, 이 쿠데타 정권을 나라다운 나라라고 이 어린 학생이 그린 그림이 걸려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과연 우리는 저런 세계에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과 젊은이들의 능력과 개성과 미래의 꿈을 모두 끊어버린 이 촛불공화국 사회주의 민낯을 아직도 보지 못하십니까?